이제 나 삼수 끝에 겨우 대학을 먹는다. 자식 그만 놀려. 아무튼 오늘부터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아주 미친 듯이 격하게 놀 거니까 다들 각오해라. 콜콜. 오케이. 자, 건배! 건배! 가자. 같이 놀래요? 너 참 예쁘다. 마음에 들어. 작업 걸어요? 춤추기 싫으면 한잔 할래? 나 남자친구 있거든. 누가 사귀지? 놀자고. 원나잇. 좋으면 스탠드까지. 원나잇 스탠드. 언더스탠드? 내 스타일 아니거든. 오늘 나랑 놀면 뻑갈걸. 내가 꽤 멋지고 쿨하고 괜찮은 놈이거든. 너 몇 살이니? 21, 2? 여자 장난감 취급하면 죽는다. 꺼져. 한 달만 쉬자 늙나봐 힘들다. 너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래. 나가자. 나가서 둘이 놀자. 이거 나? 나 이 정도면 많이 튕겼어. 가자. 잘 들어. 난 어린 남자 취미 없고 특히 너같이 머리에 똥만 가득 찬 놈 인간 취급 안 하거든.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얌전히 니들끼리 놀아. 한 번만 더 찝적대면 경찰 부른다. 아이 뭐 저딴 기집애가 다 있어.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지 왜 팔을 꺾고 난리야. 재수없게. 씨. 쪽팔려. 씨. 이 자식이요. 이 자식이 먼저 때렸어요. 야, 다 너 때문이잖아. 사람 밀쳤으면 사과를 해야지. 왜 꼬라부냐? 사과해. 빨랑! 그쪽은 사과했어요? 뭐? 야, 얼굴에 선명한 멍자국 보이죠? 사과했어요? 나도 맞았거든. 야, 임마. 너도 때렸잖아. 어디서 이놈 저놈이에요? 말 좀 곱게 하세요. 남이사,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저급하게 머리에 똥만 가득 찼나? 뭐? 똥? 야! 뭘 봐? 종민이. 뭐야? 이분만 좀 늦게 오지. 차 안 막혀? 30분 안에 온다 못 온다 내기 했거든. 아우 씨. 어딨어? 판교 어디서 누가 봤다고 하더라고. 하더라. 야. 니들 나랑 장난하냐? 아니 성찬이가 그랬어. 본 거 같다고. 아우 자식들아 자꾸 머리 뚜껑 열리게 할래? 종민이 이 새끼 내 잡히기만 하면 아주 가루를 만들어 버린다. 이것들도 친구라고. 수호야 정말 미안하다. 나중에 꼭 갚을게.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음성 사상으로 연결됩니다. 아우 씨발 개나리 같은 거! 아 지금 할 거야! 그럼 어쩌라고? 사업한다고 했잖아요. 사업할 거예요. 그래. 무슨 사업? 어디 들여나 보자. 옆에서 너희 형 보면서 보고 느끼는 것도 없냐? 너희 형은 이 불경기의 윤가리 식당을 발판으로 회사로 키웠어. 넌 그동안 뭐 했냐? 펑펑 돈이나 써대고 술 퍼먹고 쌈질이나 하던 것도 아니고 형 좀 보고 배워. 반의 반이라도. 형은 형이고 저는 저예요. 제발 비교 좀 하지 마세요. 누가 이렇게 나으래요?
유전자 좀 좋은 거 좀 물려주시지. 아버지 어머니가 돌머리는 놔놓고 왜 저한테 뭐라 그래요? 저요 아버지 아들 아닌 거 아니에요? 뭐야? 뭐 그렇잖아요. 형이랑 누나는 똑똑한데 저는 완전 딴팔이잖아요. 생긴 것도요. 유전자 검사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이놈의 자식이다. 아, 그만하세요. 아, 그만하세요. 와 이놈아, 저건 몽둥이야. 야, 너 이 자식아. 제발 좀 그만해요, 제발. 어? 아니 애편 내가 어디 가서 큰 소리야? 턱걸 패라고 만들고 무식하게 폭력 앞세워서 뭐 하는 거예요? 무식? 그래요, 무식이요. 애도 아니고 다 큰 노릇 팬다고 말 들어요? 야, 수민아, 너희 아버지 폭력으로 신고해버려.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폭력 휘둘릴 때가 커다쳐요. 아, 어머니까지 왜 이러세요? 됐구나, 야. 엄마 나가자. 오빠 있잖아. 나 수업 폐기만 해요. 당장 경찰서에 신고할 거니까. 집안 꼬라지 아주 잘 돌아간다. 어? 봐. 아, 그렇게 했는데 60점도 못 넘은 거야. 어떻게 잘 봤어요? 어깨 좀 펴요, 당당하게 좀. 아, 떨어질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20번도 넘게 떨어졌어요, 20번. 윤소신 겨우 두 번이에요. 가요. 그래요.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합격할 때까지 무한 책임. 안에서 문제지 하면은 아주 잘해요. 아, 단무지, 아플라톡신 이런 말 하지 마요. 나랑은 안 어울리니까. 단무지도 그 정도 가르쳤으면 합격했겠네 뭐. 아하이. 그래 기분이다. 오늘은 놀려도 봐줄게요. 단무지, 아플라톡신. 어허이. 아, 놀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합격했잖아요. 내 임무는 여기까지. 맞죠? 1차 합격 진심으로 축하해요. 아주 잘했어요. 고마워요. 열심히 해서 시기도 꼭 합격하길 빌어요. 당연히 합격할 겁니다. 아, 짧은 기간 동안에 덕분에 아주 스펙터클했어요. 여기서 인사해요. 저 갈게요.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만나달라 문자해도 문자도 씹고 진짜 이런 게예요? 애인 아니라더니 애인 맞네요? 아니에요. 예, 애인 맞아요. 왜 그래요? 당신이 정말 필요하다니까. 당신밖에 없다고. 아,
정말로 아무 사이 아니에요. 진짜 왜 그래요? 아유. 지금 내가 한 말 이해했죠? 말이 없어요. 말이 되는 말을 해야 말을 하죠. 일주일 안에 잔금이 만들어서 실기 합격을 시켜달라고요? 응, 알아들었네. 차라리 갓난아기한테 100m 달리기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요리라도 좀 할 줄 알면 몰라. 이제 겨우 칼질 배워놓고 합격? 장난해요? 장난 아니거든. 칼국수 오징어 볶음. 1급 비밀인데 요리할 땐 연기력도 필요해요. 감독관들 지나칠 때 능숙한 척, 실수 안 한 척, 여유 넘치는 척, 표정 관리 잘해요. 안녕하십니까. 인턴 사원 오은수입니다. 과외? 단무지? 아, 왜 그래요? 뭐가요? 아, 방금 뭐 던졌잖아요. 나 아니에요. 좀 앉아요. 업무 파악은 어떻게 됐어요? 아, 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부터 기획, 마케팅까지 전부 다 하는 거 맞죠? 윤가식품의 심장 역할이라고 할까? 잘 안 해요. 맞아요. 정말 대단들 하세요. 윤수호 씨. 응? 이거 복사 좀 해와요. 내가요?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죠. 뭐라고요? 아,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복사해요? 줘봐요. 내가 할게요. 그러시든. 윤수호 씨. 에? 커피 한 잔요? 대리님, 맷돌 손잡이를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어이라 그래요, 어이. 맷돌을 돌리는데 손잡이가 빠져.
그럼 일을 못하죠. 그걸 어이가 없어 해야 할 일을 못한다는 뜻으로 어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래. 어이가 없네? 뭐라고요? 당신이 막 부려먹을 사람으로 보여 내가! 나 이 윤가 싶은 오너 아들이야. 오, 너 아들! 뭐해요? 아니 인턴 근무 조건에 잔심부름도 포함됩니까? 아니 생산적인 일을 시켜야지 복사에 커피? 대리님 커피 취향도 모르겠고 커피 셔틀은 안 합니다. 내가 무서워서 관뒀나? 어 왜? 아니, 끝나고 약속 있어.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과외하려면 끝나자마자 달려야겠네. 네. 아! 아, 죄송합니다. 외나무 다리가 여기네. 잘 됐어요. 안 그래도 꺼림칙해서 결판 내고 싶었는데. 왜 자꾸 날 쫓아다녀요? 혹시 스토커예요? 누가? 내가? 아니면 왜 자꾸 내 앞에서 알짱거려요? 불치병까지 참 가지가지한다. 뭐라고요? 공주병 말기인가 본데 거울 좀 봐. 진짜 못생겼거든? 단무지. 아이 진짜. 진짜 단무지가 뭔지 보여줘? 조용 안 해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하긴 그건 그러네. 그래 두 사람 일주일 동안 수고 좀 해줘요. 어? 현장에서 소비자들 이야기도 귀담아 듣고 그러면 공부도 될 거야. 어? 네. 저도요? 아 윤수 씨는 인턴 아니야? 평가에 반영할 거야. 어? 두 사람 열심히 해요. 근데 평가하기 좀 애매한데 뭔가 이렇게 더 판매를 많이 하는 사람 경쟁시켜보는 거 어때요? That's a good idea. 좋아. 그러면 일주일 합산해서 판매왕한테 10만 원 상품권 증정. 와, 좋겠다. 윤가 싶은 된장으로 버무린 거예요.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이 된장 한 스푼 풀어서 돼지고기 수육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잠시만요. 어디 가요? 퇴근. 아직 근무 시간인 거 몰라요? 난 사무직 한다 그랬지 영업직 한다 한 적 없어요. 아 정말 잘리고 싶어요? 자르든지 말든지 절대 못 자를걸? 아, 대체 무슨 배짱이야? 아, 자기가 뭐 윤가 싶은 오늘 아들이야 뭐야? 그래, 이젠 잊을래. 정말 다 잊고 인생 꼬이지 않게 재미나게 살 거야. 그러자 원수. 아자아자, 파이팅! 아, 미쳤어요! 어?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왜 죽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죽으면 안 돼요. 예? 죽긴 누가 죽어요? 내가 왜 죽어요? 나 안 죽어요! 아니 방금 이제 죽으러 왔다. 여기 왜 왔어요? 그냥 걷다 보니 나 따라왔어요? 아니요. 여기
여기서 뭐해요? 지나가는 길이에요. 여기 내 산책로거든요. 여보세요? 아, 예, 형식 씨. 아, 지금 들어가는 길이에요. 아, 걱정 말아요. 오늘은 술 한 잔도 안 마셨어요. 알았어요. 그럼 이따 집에서 봐요. 정말 산책하는 거예요? 아, 그럼 산책하지 죽으러 왔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아, 진짜 이상한 인간이야. 아, 추워 죽겠는데 한강을 왜 걸어? 으차. 뭔 일 있죠? 낮에는 멍 때리고 저녁엔 술 마시자고.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우리 동기잖아요, 인턴 동기. 앞으로 남은 인턴 두 달 열심히 힘내자는 동기 모임 같은 거죠. 일종의 기합? 일종의 기합. 화이팅! 고맙습니다.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착한 건가 아니면 오지랖이 넓은 건가? 네? 옷부터 닦아요, 테이블 닦지 말고. 제가 좀 그래요. 하긴 나한테 하는 거 보면 착한 건 아니야. 오지랖인 거지. 오은수 씨 오가 그 오지라퍼의 오 아니에요? 그럴 수도. 뭐야? 화 안 내요? 평소 같았으면 째려보고 난리 쳤을 텐데. 맞는 얘긴데요, 뭐. 저기요, 우리 밥 안 먹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아, 먹고 살자 가는 건데 우리도 살려면 먹어야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뭐 먹을까요? 날도 추운데 짬뽕! 짬뽕? 콜! 그래요. 어, 미더덕이다. 나 미더덕 진짜 좋아하는데. 아싸! 괜찮아요? 따가워. 미안해요. 아, 지금 사람 실명하게 생겼는데 웃음이 나요 지금. 알았어요. 고개 뒤로 젖혀봐요. 왜요? 어차피 미더덕 육수 날아올 때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을 테니까 눈에 안 들어갔어요. 눈썹이나 눈꺼풀에 묻어서 따가운 거지. 자, 요렇게 젖혀봐요. 살살 어때요? 먹어요. 눈 떠봐요. 근데 얼굴 왜 그렇게 빨개요? 응? 아, 불은 매운 거 못 먹나 보네. 아, 면 다 뿌렸잖아요. 못 먹네, 못 먹네. 아, 맛있겠다. 꺼져. 뭐라고요? 내 꿈에서 사라지라고. 꺼지라고. 아, 왜 자꾸 나타나는 건데 왜?
안 돼! 윤수, 주의 차려! 이런 나쁜 여자는 안 돼. 내가 나빠요? 왜요? 뻔뻔하기는. 당신 말이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 왜 흔드는데? 왜 장난치는데? 내가 그 여자로 보여요? 윤소 씨가 좋아한다는 여자? 어. 좋아해. 임자 있다면서요. 그런 여잔 그냥 잊어버려요. 아니, 그런 여자가 아니라. 아, 대체 누군데 그래요? 당신! 오은수 당신이라고! 내가 당신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아, 말했다. 사랑해. 윤소씨, 일어나 봐요. 윤소씨. 나요. 오은수씨를 잠깐만요! 왜요? 왜? 그만요. 뭘? 미안해요. 미안한데 나 지금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우리 그만 일어나요. 다 먹었죠? 아, 저 오수 씨. 아, 잠깐만요. 아. 오수 씨. 오수 씨. 미안해요. 갈게요. 좋아한다는데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요? 못 들었으면 똑똑히 들어요. 나 오은수 씨를 사랑합니다. 윤소 씨 취한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싫어요? 윤소 씨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도 따뜻하고 볼수록 진국이요. 끝이에요? 아,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나 머리 안 좋은 거 알잖아요. 빙빙 돌리지 말고 쉽게 말해요.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 남자 아니에요. 아, 진짜. 아, 남자가 아니면 뭔데요? 내가 오은수 씨한테 뭐냐고요? 동생이요. 마음 쓰이고 챙겨주고 싶은 동생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지내요. 친구처럼, 동생처럼, 누나처럼. 아, 이렇게 서로 챙겨주고 좋잖아요. 아, 예쁘다. 나 오은수 씨 누나가 아니라 여자로 좋아요. 아니, 사랑해요. 아무튼 난요, 지금 누구를 만날 처지도 아니고 돈도 벌어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 누가 뭐래요? 딴 사람들도 다 일하고 돈 벌고 그리고 연애해요. 사랑합니다. 미안해요. 내일 봐요. 대답하고 가요, 오수 씨! 아, 좀! 아! 그러니까 윤서 씨 역시 운동을 해가지고 몸도 좋고 이것 봐, 핏도 너무 예쁘고. 어, 박 대리, 신제품 샘플 소비자 평가 조사 끝났나? 아니요, 본점 고객 상대 평가 조사를 아직 못했는데요. 그래?
그럼 저 본점에 누가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대표님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윤소 씨도 같이 가. 저도요? 아 그럼 둘이 하면 더 빠를 거 아니야. 동기끼리 단합도 되고. 뭐해? 얼른 움직여. 저 윤소 씨. 왜요? 오늘 한마디도 안 한 거 알아요? 우리 그냥 예전이랑 똑같이 지내요. 네? 오은수 씨, 내가 우스워요? 네?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가 차였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기억상실증은 아니거든요? 네. 이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 몇 분이신가요? 혼자요.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편한데 하실게요. 알겠습니다. 너무 비싼 데로 온 거 아니에요? 대접하는 건데 이 정도는 돼야죠. 그리고 여기 2인분 시키면 피자는 무료예요. 정말요? 와, 너무 좋은데요? 아주 좋아 죽네 죽어. 어? 침까지 흘리겠어. 아니 저 자식은 쌍둥이 아빠라든 애들을 어디다 두고 온 자야. 고백을요? 그래서 뭐라 그랬는데요? 그냥 친구로 지내자고요. 근데 이상하게 딴 여자한테 잘해주는 거 보니까 기분이 약간 묘해요. 웃기죠? 그 남자가 누구예요? 직장 동료? 잠깐만요, 전화 좀. 어, 엄마. 아, 나 이제 저녁 먹으려고. 어. 엄마,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윤가식품. 윤소 씨? 네, 윤소 씨. 또 뭐예요? 네, 윤소 씨. 꼬박꼬박 성부처 말하기 귀찮지 않아요? 그냥 소 씨 하죠. 시비 걸려고 전화했어요? 내가 왜 시비 겁니까?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 끊어요! 아, 잠깐만, 끊지 마요. 여보세요? 온수 씨? 왜요? 오늘 뭐 했어요? 낮에 전화해서 물어봤잖아요. 설이니까 음식하고 그랬죠. 윤소 씨는요? 나도요. 지금 온몸에 기름 냄새 진동해요. 윤소 씨가요? 요리를요? 내가 이래봐도 아주 가정적인 남자거든요. 요즘 요리하는 남자가 대세인 거 알죠? 요생남. 그렇다 쳐요. 그래서 못 갔어요 오늘. 오은수 씨 보러 갈랬는데. 아, 정처부터 왜 남의 집에 옵니까? 당연히 가족들이랑 차례 준비해야지. 그래도 보고 싶은 거 어떡합니까? 자꾸 그럼 나 끊어요? 아, 잠깐만요. 나 내일 오은수 씨네 갑니다. 그러니까 얌전히 기다려요. 네? 여보세요? 윤소 씨! 나 오늘 몇 점이에요? 0점이요. 명절에 누가 남의 집에 쳐들어와요? 아, 나만 남이에요? 그 쌍둥이 아빠도 뭉개고 있더구만. 대문 밖으로 하하호호 웃음소리 흘러넘치던데? 완전 열받게. 오, 그랬어요? 뭐? 알아요?
형식 시내 쌍둥이보다 하는 짓 더 어려요. 뭐라고요? 어디 보자. 남자로서 0점. 동생으로서 뭐 60점. 내가 왜요? 원수 씨 동생이에요. 그럼 오빠예요? 오빠는 형식 씨가 오빠지. 보기와 달리 꽤 어른스럽고 생각도 깊어요. 때론 멋진 말도 해주고. 나이로 보나 행동으로 보나 훨씬 더 어른스러워요. 하나도 자꾸 떠올라 이런 게 사랑인 건지 혼자가 익숙해질 때쯤 오랜만에 설렘에 떠난 잠 못 이루 이만 가요. 아까 말 진심이에요? 은수 씨한테 난 남자 아니에요? 혹시나 내가 듣진 않을까 속삭임을 하늘에 던져 혼자 하는 고백에 또 설레요. How do I love you 늘 서툰 나라서 더 두려워 짠. 얼마나 했다고 자. 자는 거 구경하고 있었어요? 예, 여보세요? 어, 은호야. 아직 회사야. 이제 가려고. 어디? 형식 씨랑 같이? 알았어, 갈게. 응? 지. 자, 여기요. 늦었는데 이제 그만 가요. 양다리 걸치지 마요. 무슨... 아, 내가 언제야? 그리고 우리 사귄 것도 아니고 나 그런 적 없거든요? 오늘 아주 이상한데? 서비스가 너무 좋은데? 잘해줘도 불만이에요? 나 윤수호 씨한테 할 말 있어요. 뒤통수 치지 마요. 나 지금 기분 아주 좋으니까. 뒤통수? 아니, 뭐, 예를 들면은 그 너는 남자가 아니라든가 그냥 동생이라든가 이제 그만 좀 쫓아다니라든가 뭐 날 단념하라든가 등등등. 오늘은 절대 오늘은 절대 금지예요. 아, 안 들을 거야. 말하지 마요. 그런 말 안 할게요. 아, 몰라. 뭐예요? 뭔데? 보지 마요. 뭔데? 보자. 보지 말라니까. 아, 이제.
그게 바로 너야 내 안에 들어온 사람 바로 너야 나를 살게 뭐예요 이게? 왜 몰라요 써진 그대로지 내게 온 사람 You are my everything 어느 날 운명처럼 그대 내게 다가와 내 안에 윤소 씨 나 윤소 씨 좋아졌어요 우리 사겨요 여보세요? 내 전화를 좋아요? 웃고 있네요 어디에요? 어딜까요? 아 장난치지 말고요 자 눈 감고 앞으로 열 걸음 와봐요 뭐예요? 나 믿고 따라와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눈 뜨지 말고요 왼쪽으로 여덟 걸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시 오른쪽으로 여섯 걸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수호씨네 누가 보면 어떡해요 우리는 애정행각하는 게 아니라 추워서 펭귄처럼 체온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처럼 나 믿고 따라와 줄 수 있어요? 네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꼭 붙어 있기예요 여보세요? 네 수호씨 무슨 일 있어요? 여보세요? 지금 어디예요? 길거리예요 거기서 뭐예요? 수호씨 우리 데이트할래요? 여기 왜 왔어요? 여기를 어떻게 내 질문에 대답부터 해요 맞선 봤어요 그래서요? 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럴 거면서 선을 왜 봐요? 엄마가 소원이라고 해서요 소원이라는데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나 아무래도 수호 씨한테 푹 빠져버렸나 봐요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내가 윤소 씨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요 아직 철도 덜 들었고 툭하면 투덜대고 허세끼 가득한 이 남자가 왜 좋을까? 철은 좀 덜 들었어도 인간미 넘치잖아요 인정 투덜거려도 할 거 다 해주고 인정 그리고 허세가 아니라
자신감. 인정.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연하남도 모자라서 아주 잘생겼고. 아, 어떡해. 나 콩깍지 제대로 꼈나 봐. 그것도 인정. 으쨔. 왜요? 갑시다. 어딜요? 가요. 아니 어디야? 아, 하이. 들어오세요. 꽃 배달이에요. 수호 씨. 아, 얼굴을 못 보여주겠어요. 용기가 안 나서. 안 기다리고 왔다고 화낼 거잖아요. 내가 언제 화냈다고. 봐요, 뭐라고 안 할게요. 보고 싶었어요. 자, 이거. 이것도요. 여자를 유혹하는 데엔 초콜릿이 최고래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우리 집 2층 사는 나라한테서 받은 거예요? 아니요. 아까 누나한테 받은 건데. 누나한테요? 이거 어제 내가 집에서 만든 초콜릿이에요. 내가 직접 포장한. 진짜요? 진짜 은수 씨가 만든 거예요? 네. 나라가 우리랑 아빠 준다고 해서 같이 만든 건데. 그 초콜릿이 돌고 돌아 내 손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완전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봐요. 우리는 하늘도 움직이는 인연이라니까요. 천생연분. 천생연분. 이래도 우리가 헤어질 수 있겠어요? 나 봐요. 우린 운명이라고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 그게 바로 너야. 내 안에 들어온 사람. 여기로 사는 거였어요? 네. 우리 둘만 있고 싶어서? 아이, 수호 씨 신메뉴 만들어 보고 싶다면서요. 같이 해보자고요. 자, 데이트하자니까. 우리 둘이 있는 게 데이트하는 거 아니에요? 난 지금도 좋은데. 그야 나도 좋죠. 은수 씨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미안할 필요 전혀 없어요. 얼른 앞치마 입고 손 씻어요. 된장찌개도 부글부글, 나도 부글부글. 집중 좀 해요. 음식은요, 수고를 아끼면 실패하고 말아요. 맛있는 된장에 확실한 재료를 넣으면 된장찌개가 만들어지긴 하지만요, 더 잘 만들려면 정성스럽게 거품을 걷어내는 게 중요해요. 음식은 마음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날 매일매일 반하게 하지? 진짜 수호 씨도 참. 이거 봐요. 여기에 준비된 재료들을 이렇게 다 넣어보면 뭐가 깊은 맛을 내는지 알 수 있어요. 왜요? 아니요. 이 주소 맞아? 내비게이션상으로는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어디야? 응? 뭐야? 때부터 그댈 좋아했다고 말하기가 내겐 참 어려웠던 거죠. 먼저 다가서지 않으면 그댈 놓칠까봐 편지를 쓰고 또 작은 선물을 준비했죠. 깊어지면 상처뿐일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선 건 사실이지만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바랐던 사람이 그대라고 난 믿어요. 나중에 야경종을 레스토랑에서 해주고 싶었는데 여기서 나쁘진 않죠? 아니요, 축구 별로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고 나중에 해요. 멋지게. 은수 씨. 나중에요, 나중에. 우리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우리 서로 알아갈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또 너무 갑작스럽고 또 사랑해요. 오은수 씨 사랑합니다. 너무 빠르다는 것도 잘 알고 아직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도 많다는 거 잘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은수 씨가 좋아요. 나한테서 점점 달아날 것 같아서 나 은수 씨 잡을래요. 오은수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수 씨. 우리 결혼 말고 연애만 하면 안 될까요? 무슨 뜻이에요? 나랑 결혼하기 싫어요? 연애는 우리 둘만 좋아도 되지만 결혼은 다르잖아요. 아마 수호신의 가족들이 나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형하고 형수는 몰라도 우리 부모님은 좋아하실걸요? 특히 우리 엄마는 무조건 찬성할 거예요. 내가 좋다면 다 좋다고 하시는 분이니까. 부모님이 찬성하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나 못 믿겠어요? 미안해요.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짜잔. 자. 이게 뭐예요? 우리 여기에 소원 적어요. 자. 아, 애인끼리 원래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자, 빨리. 펜도 여기 있고. 적어요. 나 이렇게 썼어요. 오빠요, 뭐라고? 아, 보지 마요. 아, 왜요? 뭐 어차피 다 볼 건데요, 뭐. 아, 쑥스럽구나. 어디 보자. 어디가 좋을까? 그래, 나 말야 너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 빨리 해요. 수호씨, 나 너무 추워서 그런데 커피 한 잔만 사다 줄 수 있어요? 커피요? Of course. 좀만 기다려요. 그 마음 쉽게 사라지지 않아. 그 마음 쉽게 고쳐지지 않아. 잊어버린 아픔 내 맘 시간이 더 필요한가 봐. 너 밖에서 살 수 없는 나야. 너 없다는 건 어디 갔지? 아, 커피 다 식는데 화장실 갔나? 미안해요. 그 마음 쉽게 사라지지 않아. 그 마음 쉽게 고쳐지지 않아. 다쳐버린 아픔 내 맘 시간이 더 필요한가 봐. 너 밖에서 살 수 없는 나야. 너 없다는 건 난 죽을 거야. 대장님 청소년 들려라 좀.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왔어요? 안녕하셨어요, 대표님. 여기 있습니다. 상무님께서 전해드리라고. 아, 알았어요. 수고했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저기 김치 좀 더 줘요. 주문 좀 받아주세요. 아, 예, 예. 수호야. 뭐 드시겠어요? 야, 김치 좀 더 달래니까. 뭐야, 손님상에다 반찬 팡짝 놓고 무슨 7,000원짜리 된장찌개 먹는 거 무슨 하는 거야, 뭐야? 에이, 진짜. 아, 손님, 죄송한데. 아, 이제. 아. 뭐예요? 왜 나 못 본 척해요? 왜 내 전화 안 받고 내 문자 씹어요? 헤어지자고 했잖아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갑자기 왜 갑자기 그래? 아니에요. 우리 안 맞아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요. 못 가요. 나랑 얘기 좀 해요. 윤소 씨, 내 입에서 나올 말은 헤어지자는 말밖에 없어요. 질척거리지 말고 그만 가요. 소 씨. 수호 씨,
내 말 들려요? 소시 어떡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 거짓말했어요. 소시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는데 소시 없이 살 자신이 없어요. 죽지 말아요. 죽으면 안 돼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죽지 말아요.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나도 사랑해요. 남자 손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못 나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해야지. 소씨. 아빠요? 아, 어떡해. 봐봐요. 많이 다쳤어요? 아파. 아, 놀랬잖아요. 왜 사람을 놀래켜요? 나 아프게 했으니까, 어? 혼나요, 좀. 그게 바로 너야. 전화는 꺼놔요. 전화라도 좀 받지. 은수 씨한테 연락 안 하고 버텨보려고요. 은수 씨한테 전화하고 싶을까 봐 그랬어요. 은수 씨랑 헤어지고 나서 나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나 때문에 힘들다니까 은수 씨를 위해서 잊자, 잊어주자. 조금만 견디면 다 괜찮아질 거다. 그래서 떠났던 거예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매일 은수 씨 찾아가서 힘들게 할 것 같아서. 근데 아까 사고가 딱 나는데 왜 그런 상황 되면은 그 지난 일들이 영화 필름처럼 눈앞에 쫙 펼쳐진다고 하잖아요. 아,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은수 씨하고 파출소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 헤어지던 날 있었던 일까지 눈앞에 쫙 펼쳐지는데 그때 알았어요. 아, 난 절대 은수 씨 못 놓겠구나. 은수 씨 없이 못 살겠구나. 나에선 안 놓을래요? 아니, 못 놓겠어요. 우리 조금만 더 견뎌요. 그래 줄 거죠? 미안해요. 나 말론 수호 씨 좋아한다면서 아무것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었나 봐요. 근데 수호 씨가 사라진 이틀간 알았어요. 수호 씨랑 같이 있는 게 힘들어도
수호 씨 없이 사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요. 뒷걸음질 치지도 않을게요. 진짜죠? 약속. 아, 빨리 약속. 어머, 괜찮아요? 안 괜찮아. 아, 정신 좀 해요. 아,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누워요, 왜? 아파. 괜찮네, 보니까. 아니, 안 괜찮아.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결혼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일륜지 대사야. 사람은 결혼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저 진지해요. 아직 부족하지만 둘이 잘 헤쳐나가기로 했어요. 허락해 주세요. 알았다. 여보! 온수 씨네 집에서는 허락은 받은 거냐? 아직은 아닌데 제 마음 변함 없습니다, 아버지. 와! 우리 수호 멋있다. 사랑하는 여자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이 마음. 아유, 오은수가 부럽다. 근데 언니가 오은수네 엄마네 가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허락을 할까? 고모! 여보, 당신이 뭐라든 난 반대해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어디서 걔는 자존심도 없대니?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굳이 달려드는 이유 뻔하지 않아? 다 돈이야, 돈이라고! 오은수 씨 그런 사람 아니야. 당신도 봤잖아, 회사에서나 가게에서나.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야. 아유, 몰라. 나는 못 봤어. 난 찬성이에요. 아, 저렇게 죽고 못 사는데 결혼해야지. 저도 조심스럽게 찬성합니다. 수호가 이렇게 누굴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요. 너 정말 괜찮겠어? 직장도 그렇고 모아놓은 돈도 없잖아. 잘 생각해. 아니, 그래서 찬성이야, 반대야? 고모지, 이게 재밌어요? 아이, 그만큼 축하한다는 거죠. 아이, 얘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거 봐요. 불쌍하지도 않아요. 질부는 어때? 어머, 하긴 질부야 좋지. 손 아래 똥소가 들어오면은 그나마 밥상에 수저 놓는 것도 안 할 수 있잖아. 수호, 일어나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 일단 저쪽 집에서도 허락을 받아야 하니까 좀 두고 보자. 옆집.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김상진 부모 뽀뽀해라. 그래 뽀뽀해. 나 밥 좀 더 줄래? 아, 제가 할게요, 아주버니. 아니, 밥이 맛있는 거 알겠는데 자기 밥은 자기 알아서 줍시다. 알았어. 아, 조유 씨 음식 정말 잘하네요. 솜씨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주버니. 여기요. 네. 아, 오은수 씨. 동서가 도련님이랑 직업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리 솜씨 좋은 동서가 가게 주방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근세아가, 도련님이라는 호칭은 수호가 결혼하기 전에 부르는 호칭이고 결혼을 하고 나면은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앞으로는 수호 서방님이라고 불러라. 네. 근세아 말이 맞는 것도 같네. 요리를 이렇게나 잘하는데 주방에서 솜씨를 부리는 게 낫지 않아? 수호가 회사를 다니는 게? 남들한테도 균형 있어 보이고. 균형은 무슨? 엄마 지금 남녀 차별해? 남자는 양복 입고 여자는 앞치마 두르라고? 수호네는 실력대로 자리 잡은 거야. 이번에는 수민이 말이 맞다. 작은 새아기도 정정당당히 실력으로 정직원 됐는데 그것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집 들어 어마어마하죠? 여기요. 우리 집 세 배는 돼요. 오자마자 일만 하고 미안해요. 됐어요. 집에서도 늘 하던 거예요. 아, 내일 아침엔 그냥 자요. 엄마도 있고 형수도 있는데. 다들 일하시잖아요. 한 대까지는 해볼게요. 아직 낯설어서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내가 속상해서 그렇죠. 저 거기서 뭐해? 뭐하긴. 은수 씨 도와주고 있지. 하루 종일 가게 주방에서 힘들었을 텐데 왜 네가 나서? 아, 마무리 내가 할게요. 얼른 올라가요. 아니,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 다들 먹고 그냥 가고. 어제까지도 엄마 혼자서 했던 일이야. 어, 네가 그때까지 엄마 가게 여긴 적 있어? 아니, 그렇긴 하네. 엄마 미안해. 나 이제서야 철드나 봐. 아들내미 철도 들게 하고 엄마 막내 며느리가 복덩이다. 그지? 아휴. 이래서 품안의 자식이라지. 아유, 팔불칠. 아유, 엄마, 잔소리 그만하고 나가자. 내가 어깨 좀 눌러줄게. 미안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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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아유, 아, 뭐예요? 뭐긴 뭐예요? 자전거 데이트 하자고요? 그게 바로 너야. 내 안에 들어온 사람 바로 너야. 나를 설레게 하는 사람 사랑해. 너 운명처럼 내게 온 사람. You are my everything. 어느 날 운명처럼 그대 내게 다가와 내 안에 진짜 예쁘다. 기분 좀 나아졌어요?
수호 씨는 나 웃게 해주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수호 씨만 보고 있으면 막 웃음이 나요. 나도 그래요. 은수 씨 보면 떨어진 자신감도 쑥 올라오고 또 에너지가 팍팍 생겨요. 팍팍! 은수 씨, 실은 오늘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형이 형수랑 합치고 싶은가 봐요. 아직 결정 난 건 아닌데 아버지가 은수 씨 걱정하시더라고요. 은수 씨가 싫다면 나도 싫다고 할 거예요. 나 무조건 은수 씨 편인 거 알죠? 알아요. 그럼 됐어요. 아이 몰라. 몰라. 아 좋다.